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시험은 없으면 좋겠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시험이 쉬울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낮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돈 10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귀하게 쓰고 있는데 버리라고 그러면은 그 버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첩과 첩의 자식을 내보내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독자죠.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삭이 나무 단을 치고 산길을 올라갈 만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에서 장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은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드는 걸 자식을 바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리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불로서 다 태워버리시는 번제로 드려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세 분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세 분. 첫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 분을 또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을 성자 예수님, 야곱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잠깐 이 믿음의 3대 조상되는 세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떠나라 분리를 시키시면서 앞으로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시더니 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가운데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 그래가지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야. 여기서 이제야라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야 하고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따라서 하시다 부르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야까지 이끌어 가시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언약의 자식입니다.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식. 이삭은 할례를 받고 난 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내셨더라. 그런데 요 이삭이 성장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어요. 나무짐. 나무짐을 지우고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요? 모리아로 아버지와 함께 가고 거기서 제단 위에 놓여지는. 그래서 이 이삭을 십자가 치고 가시는, 십자가 지시는 독생자.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짐을 치고 갔듯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불태워질 나무를 그렇게 지고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에서 누우니, 제단에 누우니까 칼이 임했다. 아버지의 칼이에요. 아버지의 칼.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은 집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내 자식을 칼로 죽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얼굴을 돌리시는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얼굴을 돌렸을 때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면은 독생자를 희생시킨다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클까? 야곱은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엉뚱한 인물 같은데 부엘세바 여기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아요. 양육받는 신앙. 자기가 독자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양육받는. 이건 내버려 두면은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에게 쫓겨가지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죠. 여기에서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죠? 들판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야곱아, 이 체험을 가진. 그 다음에 베델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기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죠. 하란. 요게 이제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으로 하란에 들어가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내가 왜 이래 하고서 되돌아올 때에 뭘 만나느냐, 야복강을 만났죠. 야복강. 여기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자기가 완전히 깨지는,
한도 빼, 관절 빼가 요즘은 나갔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존재가 야폭강 전후가 달라지는 자아의 파쇄. 그 야폭강을 거쳐가지고 다시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집.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이제 됐다. 합격할 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모리아의 큰 시험, 자기 독자를 바치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더라. 이삭은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단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니까 양육받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으로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제는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갔더라. 이것이 우리가 먼저 조금 믿음의 조상 세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인데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쯤은 그 이삭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삭이 뭐예요? 나의 이삭이 뭘까? 내가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는 거. 그게 뭐냐?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주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시험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때때로 이게 제대로 섰나 안 섰나 한 번씩 달아보시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러면 절대적인 시험이 있어요.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 있다.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을 치는데 1종은 뭐 70점인가 80점인가 80점 이상만 되면은 100명이 시험을 쳤는데 100명이 다 8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그죠? 근데 학교 성적은 어때요? 학교 성적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를 해요.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시험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아이고 저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비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시험.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안 당하고 내 혼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이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나는 나고 나에게 하나님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은 합격. 일정한 수준 안 넘어가면은 불합격.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험은 이제야까지 가야 된다. 이걸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야 됐다 하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 주실 때에 내 생각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10여 년 동안 잘 크도록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그렇게 이쁘게 말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컸는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이라고? 내가 아들의 목에 칼을 찔러서 죽이고 심장을 도려내고 내장을 도려내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태워주시겠다고? 번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날 잡아 잡수세요. 하나님 날 잡아 잡수세요. 뭐 까짓 거 죽든지 살든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더라 이걸 깨달으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종종 수일기에 이겨야 된다는 말을 해요. 수일기에. 제가 머리가 조금 복잡하고 생각이 흐트러지고 할 때 제가 잘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장기 있잖아요. 장기. 와, 그놈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갈 것 같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풀어 나가는 걸 보면은 이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수가 보일까?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탁 던져 주셨을 때에 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수 싸움에서 이기자. 하나님을 이기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딱 던져 주실 때요. 잠깐. 그 문제만 바라보고 아등바등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요 문제를 주셨을까? 요 문제를 주신 목적이,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다면은 첫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복종하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에 그 문제에 내 생각과 견해와 어떤 것을 내려놓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는 문제를 주님이 아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오 그래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까짓 것 주여 믿습니다.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붙잡고 천사 씨름할 때에 한두 뼈가 부러져도 안 놓잖아요. 야 이제 좀 가게 놔둬.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딱 던지고 난 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느냐고 봤더니 우리는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신다. 더 큰 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떤 분은 그래요.
사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에이구 바치라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거 뭐 하나님이 가져가셔갔다 오니까 드려야지 자포자기하고 갔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언약의 자식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만 믿음으로 데리고 갔다. 이게 보는 견해는 다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을 제물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됐다 하고 합격 증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떤 시험을 치르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함께 하자. 뭘 하자고요?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아브라함의 제단에는 불로서 임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목적에 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아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너 암이야. 그래요. 아니 뭐 암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아 죽는 건 죽을 거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게 복종의 여부를 안다. 언젠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겠는데 순종하고 복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어때요? 내 기분 좋으면 하죠, 그죠? 집사님 이거요. 아이고 제가 할게요. 집사님 이거요. 에이, 그런데 안 하면은 내게 어떤 제재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하기 싫으면은 불순종이 나오는데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형편 처지가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맡겨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바칠 때에 약속하신 아들이 얘인데 얘를 죽이면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뭐.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고 더 큰 것 네 아들 이삭보다 더 큰 건 이제야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 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이제야를 주시옵소서. 이제야 모든 시험이 끝나고 시온의 대로로 달려갈 수 있는 이제야 됐어. 이제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제 너에게 이걸 주어도 되겠고 이제 너에게 이 일을 떠넘겨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이제야 이것만 받으면은 만사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은 이제야로 끝나요. 그죠? 이제야 하고 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점점 사라져가는 점점 살아도 죽고 아들 이삭 결혼도 시키고 그런 어떤 사소한 가정적인 문제는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야 됐다. 너 나하고 같이 쉬자.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자.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야 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아이고,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는 겨우 왔다. 가나안에 찢어 먹고 싸우고 가정 살림살이 아이고 지겨워. 여자 둘이서 집구석에서 싸워대지. 새끼들은 빽빽거리지. 아이고 죽겠다. 근데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모리아로 가서 이제야 됐다 하고 끝나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나머지 생활은 편안하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내일 또 오후에 4시에 또 모임이 있대요. 참. 우리가 나에게 원하는 이삭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무개여, 예, 너 이삭을 바쳐라. 내 이삭이 뭐죠? 하나님이 이제야 하고 뭐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원하시는 이삭이 나요. 이삭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가장 이건 못 놓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요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워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